안녕하세요. 인천공장 기계팀에 다니고 있는 송동원 기원이라 합니다. 섬유제 가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제가 만든 그런 그 부품들에 의해서 배가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게 좀 가슴이 뿌듯하고 그런 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자부심을. 우리 이제 한 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던 어떤 계기가 돼서 참 자, 우리가 이렇게 술 한번 먹을 것이 아니다. 같이 한번 우리가 뭔가를 의미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안녕하세요. 독수리 유천재. 이제 여섯 명의 의견이 그러면 우리 술 한번 먹을 때 돈 1인당 만 원에 어떤 금액이 있으니까 한 돈 만 원씩만 내가지고 불이웃을 돕자. 불안한 어린이든 뭐든 도와보자.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독수리 이제 육형제를 하는 그런 뭐 하니까 이제 뭐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. 그게 여성을 이제 저기다 담담하죠. 현대지철에서 32년을 이제 준비태에 이제 놔두고도 한 32년을 이제 다니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참 뭐 어떻게 보면 제철이라는 게 현대제철이라는 게 저하고는 반평생을 거의 집에 가정보다도 회사에 더 적을 주고 다닌 거 아니에요.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잠자는 시간 외에 뭐 거의 회사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은 또 홀가분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퇴직을 하면 좀 이제 가족들하고 더 좀 더 그동안 그 여행이나 아니면 못했던 일 제가 뭐 다른 일을 좀 가족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. 제일 먼저 이제 안전사고 서둘면 안 되잖아요.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.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. 현대제철 사후 여러분들 화이팅!